재판 진행 과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재판부에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52살 오모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법정 모욕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. 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리던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신발을 벗어 판사들에게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